안녕하세요. 한국심장재단 춤튼체조 MC 하트입니다. 저는 첫 화를 맞이해서 오늘 신촌에 있는 세브란스 심장혈관병원에 와 있는데요. 이곳에 왜 왔을까요? 바로 심장 웰니스 센터가 있다 해서 찾아왔습니다. 심장 웰니스 센터란 심장 질환자분들을 위해서 진단, 치료, 예방, 그리고 건강 능률을 향상시키기까지 토탈 케어 서비스인데요. 여기에 많은 의료진분들과 간호사분들, 그리고 물리치료사분들까지 계시다고 합니다. 오늘 한번 그분들과 조언을 얻고 심장 튼튼한 체조를 만들어보고자 하는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실까요? 근데 이곳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바로 심장 웰니스 센터가 있는 건가요? 알려드릴까? 진짜 편하세요. 직접 제가요? 너무 좋은데요? 오히려 좋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뭔가 이천주 교수님이 계시다는 그거 맞죠? 네, 이천주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제가 심장 웰니스 센터에 와서 이천주 교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저는 MC의 하스고요. 앞으로 한국심장재단의 침튼체조를 맡게 되었습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네. 네, 교수님 먼저 본인 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심장혈관병원의 웰니스센터장을 맡고 있는 심장내과 부교수 이찬주입니다. 제가 오늘 세브란스 웰니스 심장센터를 온다 해서 찾아봤더니 이찬주 교수님이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실물이 훨씬 훈칠해서 감사합니다. 웰니스 센터의 센터장님이라고 하셨는데 웰니스 센터에 대해서 자랑 좀 한번 해주실까요? 세브란스 심장혈관병원의 웰니스센터는 심장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분들께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또 오랫동안 사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심장재활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무식이 교육이나 약물 복용에 대한 교육, 질환에 대한 교육 같은 것도 해드리고 또 운동 같은 거를 제공을 해서 환자분들이 잘 지내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국내에서 심장재활을 전담을 하고 있는 센터 중에서는 가장 크고 좋은 장비들을 보유하고 있고 전문 의료진을 보유하고 있는 곳입니다. 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심장 웰니스 센터에 와서 정말 뜻깊은데요. 오늘 그러면 이제 어떤 환자분들이 이곳을 자주 찾으시는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기본적으로는 심장 질환을 가지고 있는 모든 환자분들이 다 이용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병에 대해서도 설명을 또 저희가 드리고 있고 평소 때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뭐 생활 습관부터 약물요법 이런 것까지 다 저희가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고 환자분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운동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기 때문에 모든 심장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 찾을 수 있는 공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올인원 서비스 같은 그런 공간이군요. 네. 그럼 그 중에서도 가장 자부심을 느끼는 한 포인트가 있을까요? 너무 마치 식당 가셔서 뭐가 맛있냐고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굳이 뽑자면 아무래도 저희가 공간도 좀 넓고 그리고 최신 장비들을 보유하고 있어서 심장질환이 갖고 있는 분들은 갑자기 심장질환이 운동하면서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런 거를 안전하게 운동을 하실 수 있게 세팅이 되어 있고 그리고 다양한 장비들을 통해서 다양한 운동들을 심장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운동 프로그램이 구비가 되어 있다는 게 제가 꼽는다면 굉장히 어렵지만 그래도 가장 자랑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신, 다양한 장비가 가장 아니죠. 장비보다는 프로그램? 프로그램. 왜냐하면 전문 의료진이 그만큼 달라붙어서 그런 장비들을 활용을 해서 환자분들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때문에 장비보다는 역시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최신식 장비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강한 이곳에서 치료를 받고 삶을 되찾으신 분들은 더 속도가 현저히 눈에 띄게 좋나요? 네, 이 심장재활 프로그램이 수술하시고 난 다음에도 많이 다 저희 거의 대부분 참여를 하는데 결국에는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도와주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걸로 연구가 되어 있고 실제로 저희도 환자분들한테 처음에 뭐 수술이나 시술 같은 거를 받거나 매우 안 좋아서 심장질환으로 입원을 했다가 퇴원을 하실 때 병원에서 계속 운동을 통해서 평소 때도 할 수 있는 운동을 배워가지고 가시면 잘 못 움직이던 분들도 병원에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병원에서 계속해서 운동 재활 같은 것들을 시키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상생활의 복귀가 훨씬 더 빠르고 또 환자분들도 집에 가서 운동을 계속해서 꾸준히 하셔서 훨씬 여러 가지 증상이 호전되는 속도도 더 빠른 걸로 되어 있고 실제로 환자분들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입증된 공간이군요. 그리고 저도 기사를 찾아봤는데 실제로 이렇게 재활이 더 중요하다, 재활도 놓칠 수 없다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곳에서도 만나뵀어요. 아, 네, 네. 그곳에서도. 네. 아,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도 이 센터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보람이 느껴지는데요. 교수님은 어떻게 이 센터장을 맡게 되신 건가요? 네, 아, 사실은 이 심장 재활이라고 하는 게 외국에서는 한 1980년대부터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되려고 노력을 했었고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많이 선진화되어 있고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한 2000년대 후반 정도부터 이 심장재활이라는 게 도입이 돼서 아직도 활성화가 좀 덜 된 편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환자들에게 약물요법이나 수술이나 시술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본인의 몸을 어떻게 평소 때 관리하느냐가 장기적으로는 매우 중요하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 심장질환이 예방, 특히 이미 질환이 있던 분들은 재발하는 것을 막는 일상생활에서의 여러 가지 만성적인 위험인자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 저희 스승님들한테 배워왔고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이런 것들을 더 우리가 관리하는 데 집중을 해야 되겠다라는 걸 저한테 많이 가르쳐 주셨거든요. 근데 마침 또 저희 기관에 이런 웰리센터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초반부터 진행이 되었었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실제 저는 환자들에게 그런 거에 대한 중요성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좋은 기회가 돼서 센터장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 치료만큼이나 예방이 중요하다라는 게 딱 와닿는데요. 그만큼 장기적인 관점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결국에는 지금 여기서 예방은 이미 심혈관 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재발하는 것을 예방하는 것 자체도 사실 하나의 치료입니다. 치료와 예방이 완전히 별개는 아니고요. 다만 치료를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뭐 수술이나 시술이나 약 먹는 거 이런 것만을 치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기저의 생활 습관을 바꾸고 자기 자신의 셀프 케어를 할 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그런 것들을 저희 웰리센터에서 환자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실제로 실천을 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결국에는 그런 게 바탕이 돼야 기존에 복용하고 있는 약물이나 치료받게 되는 시술이나 수술 같은 것들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에게 그런 점을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웰니스 센터랑 한국심장재단이랑 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이 심층체도도 미래를 예방하기 위해 건강하고 튼튼한 심장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달리려고 하거든요. 그럼 교수님, 네. 저희 한국심장재단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아, 네. 저는 뭐 학생 때부터 익히 들어서 알고 있고요. 40년이나 됐다는 사실도 예전부터 알고 있었고 워낙에 저희가 여러 가지 신문기사나 이런 데 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꼭 치료받아야 되는 분들이 치료받고 있지 못할 때 이 한국심장재단에서 도와주셔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재단의 도움을 받아서 새로운 삶을 얻으셨다는 내용들을 많이 들어서 우리나라 사회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재단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교수님을 만나뵈면서 웰니스 센터가 어떤 곳이고 정말 필수적이다라는 걸 느꼈는데요. 앞으로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구체적인 심장에 관한 이야기를 들고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거죠? 네. 네, 그러면 다음 주에 꼭 다시 봬요. 와!